수면은 호흡과 마찬가지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 중 하나로 몸이 전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학 역사상 발병 확인 사례는 아마 100건도 안 될 거예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거리에서 야생 호랑이를 만나는 것만큼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외에 다른 불면증이라면 치료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비록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해도 길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3분의 1을 꿈속에서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면이 생활 전반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높은 만큼 다양한 수면 제품 역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침대이지요. 오늘은 알려진 것 중 가장 특이한 침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침대. 배영 좋아하시나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물 위에 누워있으면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이 제품을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짐작하신 대로 매트리스 안에 물이 들어있는 침대입니다. 이 매트리스를 설치한 침대에 누우면 마치 파도 위를 넘실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청량감도 느껴지죠. 게다가 외형의 참신함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쾌적한 대신 이용할 때 다양한 수고가 동반돼요. 제일 먼저 매트리스의 물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는 항상 매트리스의 전원을 켜두어야 하고요. 추운 지역에 사는 경우는 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만약 매트리스가 터지게 되면 내용물이 전부 흘러나와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버린다는 점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매트리스는 일반 침대에 설치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동차형 침대. 이어서 또 다른 재미난 침대를 소개합니다. 멋진 차를 갖고 싶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대안 중에서도 자동차 모양의 침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달릴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분명 엄청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한 후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침대를 타고 직장에 가는 일상. 도로가 정체에 빠져 있다면 잠을 조금 더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지한 이야기로 가서 침대에 진짜 엔진을 장착하려고 한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품을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 업체들은 각종 인기 차종의 외관을 흉내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침대는 원래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 들어 성인용 모델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꿈에 그리던 자동차 한 대 집에 들여놓는 건 어떠세요? 달리는 침대. 세상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것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일수록 외형만 쓸데없이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경우가 많죠. 그 한 예가 바로 이 달리는 침대입니다. 네, 맞아요. 방금 소개한 자동차 모양을 한 침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번에는 엔진과 타이어, 핸들까지 장착된 진짜 자동차 침대입니다. 영국의 레이싱 드라이버 톰 온슬로우 콜은 실제로 달릴 수 없는 자동차형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포드 머스탱 GT를 바탕으로 고속 침대를 개발해냈고 2016년 11월 13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로 주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135km였으며 톰은 세계 최고 속도로 침대를 운전한 운전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 분야의 1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미국의 에드 차이나라는 사람이 2008년에 이전 기록인 시속 111km를 달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톰과 에드는 레이스 중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무리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침에 출근 지옥 속에서 단잠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달려주는 침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지 않을까요? 공중에 뜬 침대. 공중에 떠있는 물체 위에 올라가서 잠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유유히 하늘 위를 날아다니거나 나뭇잎 위에서 잠시 쉬는 팅커벨이 되어보거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하늘을 나는 것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꿔본 일일 겁니다. 공중에 뜨는 침대가 인기를 끈 이유도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공중에 뜨는 침대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실제로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뿐인데요. 필요한 재료와 충분한 기술이 있으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이런 침대에서 정말 편하게 잘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침대가 갑자기 벽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내구 테스트에서는 단단히 고정된 상태라면 10명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이란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우신 분이라면 어떤 실험 결과를 들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어중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다른 모델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그네틱 플로팅 침대. 이름 그대로 자력에 의해 공중에 떠있는 침대인데요. 초전도체의 성질을 응용한 제품으로 장치에 사용된 자석은 무려 700kg이나 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 침대를 쓰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데요. 아마 가격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한 대에 160만 달러입니다. 얼음 침대. 좋아하는 동화는 눈의 여왕이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이신 분? 평소에 추위를 좀 타지 않으신가요? 남극이나 북극을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께 딱 맞는 침대가 여기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카스 야르비에 있는 아이스 호텔을 소개합니다. 아이스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얼음 호텔입니다. 스웨덴 최북의 도시 키루나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1990년에 개업한 이곳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신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건설에 사용되는 얼음은 근처를 흐르는 토르네강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바나, 의자, 그리고 객실 침대까지 모두 얼음으로 되어 있죠. 침대에는 루돌프 모피가 깔려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박요금은 꽤 비싼 편이에요. 만약 스웨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나라에서 얼음 침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핀란드의 케미라는 마을에는 눈의 성 스노우 캐슬이 있습니다. 이쪽도 매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내부 방의 배치가 바뀐다고 해요. 참고로 이곳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노우 캐슬에도 아이스 호텔과 마찬가지로 얼음으로 된 의자와 테이블,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혼 부부를 위한 허니문 객실도 있으니 신혼의 특별한 경험으로 한 번쯤 묵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는 동안 주무신 분은 없으신가요? 만일 주무시고 계신다면 좋은 꿈을 꾸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귀찮지 않으시다면 잠깐 눈을 떠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귀찮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소개됐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끝날 시간이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